여기 한 소년이 형과 주먹다짐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는 아들들을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들의 싸움을 구경만 하고 있는데요. 격한 싸움 도중 소년은 욱하는 마음에 그만 벽돌로 형의 머리를 쳐버립니다. 급히 달려온 부모님 덕분에 다행히도 형은 목숨을 건졌지만 이 소년 데스몬드 도스는 자신이 저지른 짓에 큰 충격을 받고 폭력 행위에 대해 깊은 트라우마를 갖게 되죠. 데스몬드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전쟁 후유증 때문에 매일 술을 찾으며 망가진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보고 청년 데스몬드는 그와 똑같이 폭력으로 맞대응합니다. That's enough, no more! Pull that damn trigger! Stop it, stop! 이 경험은 데스몬드가 평생 총을 만지지 않겠다 다짐하는 계기가 되죠. 이후 데스몬드는 폭력과는 거리가 먼 착한 교회 오빠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는데요.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생명들이 너무나 덧없이 사라져가는 끔찍한 전쟁. 데스몬드는 오랜 고민 끝에 여자친구와의 행복을 뒤로한 채 군대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자신의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은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군대에 자원합니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훈련소에서는 데스몬드를 위생병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에게 소총병으로서 사격 훈련을 받을 것을 강요하는데요. 데스몬드는 다른 훈련들에선 훌륭한 실력을 보여줬지만 총만큼은 만질 수 없었습니다. 군은 그런 데스몬드를 정신이상자로 취급하며 정신치료소로 보내려 하는데요. 총을 잡지 못하는 군인은 필요 없다며 간부들은 그를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전우들 역시 데스몬드 때문에 피해를 보기 시작하자 밤을 틈타 몰래 집단 구타를 합니다. 간부들에게는 갈굼당하고 전우들에게는 두들겨 맞는 데스몬드. 사람들은 그에게 제발로 군대를 떠날 것을 권유하는데요. 그러나 데스몬드는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무시받고 심지어 명령 불복종이란 이유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포기하지 않았죠. 이런 데스몬드의 정신력과 퇴역 군인인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그는 마침내 군으로부터 총을 소지하지 않고도 전쟁에 참가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훈련이 끝나고 데스몬드가 속한 부대는 드디어 전장으로 향하는데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앞서간 전우들의 시체들이었습니다. 데스몬드와 동료들은 합류한 아군에게서 전선의 상황을 듣게 되죠. You and me and Paige here. About the only medics we got left in this area, so I guess we're gonna be working together. You just come off the line. What's it like? Hacksaw. We climbed up six times. Six times they threw us off. The Japs deliberately target the wounded. Nips put a premium on shooting medics. The white's a bullseye. 핵소고지.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최대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데스몬드와 전우들은 적군이 기다리고 있는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자욱한 먼지 너머로 조심스레 나아가는 그들에게 적군의 총알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상보다 강한 공세에 밀려 순식간에 쓰러져가는 동료들과 이에 맞대응하는 아군. 이 혼란스러운 전장 속에서 데스몬드는 위생병으로서 전우들의 목숨을 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신을 지킬 무기 하나 없이 총알을 피해가면서 그들의 부상을 치료해주죠. 그렇게 해가 저물고 아군은 전열을 정비하면서 어둠에 기대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Hell of a dream. Dreamed I got myself scared. I couldn't do nothing. Rifle's just here. It won't bite. After what we just been through, any sane man would be screaming for a weapon. Well, I've never claimed to be sane. 다시 해가 떠오르고 끔찍한 전투가 다시 시작됩니다. 어제보다도 한층 많은 병력을 이끌고 들이닥치는 일본군. 수적 열세에 밀려 그들은 해군에게 포격 지원을 요청한 뒤 급히 핵소 고지에서 후퇴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는데요. 데스몬드는 다친 이들을 업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애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었죠. Come on, let's move. Come on. Can't help him, buddy. He's gone. Come on. We gotta get out of here. Come on, let's go. 눈앞에 펼쳐진 지옥을 바라보며 데스몬드는 그동안 믿었던 신의 목소리를 갈구합니다. What is it you want of me? I don't understand. I can't hear you. 전장 속에서 자신을 찾는 목소리를 듣고 데스몬드는 아군이 철수한 전장으로 혼자서 뛰어듭니다. 아무런 도움도 바랄 수 없는 이곳에서 그는 부상당한 동료들을 구해 절벽 아래로 내려줍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오직 생명을 구하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밧줄을 절벽 아래로 내려보내죠. 적군에게 들켜 죽을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데스몬드는 다친 일본군까지도 치료해줍니다. 한편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절벽 위에서 계속 부상자들이 내려오자 아군 측에서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 위에 누군가 남아서 다친 이들을 돕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It's good to see you, kid. Come on, sir. How'd you get down, son? Das. Yeah. Das the coward. 숨 한 번 돌릴 틈 없이 데스몬드는 계속해서 구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그가 혼자서 내려보낸 부상자만 무려 75명. 오직 사람을 구하겠다는 생각만을 가진 이 남자에겐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영화 핵소고지는 실존 인물 데스몬드 도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신앙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이유로 총을 만지는 것을 거부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사격을 제외한 모든 훈련을 성실하게 이행했고 조국을 위해 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군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할 수 없지만 다른 모두가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데스몬드의 이런 신념과 의무감은 보는 우리에게 개인과 사회의 공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총을 만지지도 못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남자의 이야기, 핵소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타인과 갈등을 빚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 What the hell is your delay, Captain? You're supposed to begin that assault 10 minutes ago. We're waiting, sir. Private Doss to finish praying for us, sir. Who the hell is Private Doss? Let's go to work.